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승부하는 카리스 석스입니다. 어때요? 네, 괜찮나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영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겁먹지 말고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가나다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가나다를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가는 대립유전자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고 완전 우성이다. 이 말은 네, 우열관계가 명확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나는 라지비스몰비에 의해서 결정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원래는 라지비 라지비하고 라지비스몰비가 우열이 명확하면 요것도 B고 요것도 B로 보여야죠. 그래서 유전자형이 달라도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도 다르다. 그 말은 이것과 라지비 라지비와 라지비 스몰 B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우열이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열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고요. 단은 DEF가 있고요. D는 EF에 대해서 EF에 대해서 우성이고 E는 F에 대해서 우성이면 D가 EF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 말이죠. 그죠? 되겠죠? 요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 요게 나, 요게 다, 요 관계 여기까지 됐어요. 반절 해결했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P는 P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아니, 라지 F.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 Q의 유전자형이 뭔지 몰라요. 이걸 알아내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단서를 가지고 추리 게임 해보는 겁니다. 추리 게임. 자. P와 Q는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나. 이게 나죠. 나. 그죠? 그래서 보면 요게 가고요. 요게 나고요. 요게 단데 표현형이 다르대요. 그럼 뭡니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라지 B 스몰 B하고 다르려면 라지 B 라지 B이거나 스몰 B 스몰 B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지금 조건을 써먹었어요. 체크 써먹은 거 체크. 자, 그 다음 자,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납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A가 태어나요. A가 태어날 때 A가 P와 가나다가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래요. 요 두 개가 자,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 자, 그러면 요 둘 사이에서 A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A가 자, 가, 나, 다와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을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요? 16분의 3이 나온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앞에 가나 Q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요 두 개는 모르고요. 요거 확실한 건 요겁니다. 자, 그러면 Q가 라지 B 라지 B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자, Q가 1번 라지 B 라지 B라면 유전자형이 그러면 P인 요거 네, 요거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와 사이에서 라지 B 스몰 B가 나올 확률. 왜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A의 표현형이 요거랑 똑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Q가 요거 라지비 라지비 아니면 스몰비 스몰비니까 라지비 라지비라고 한다면 여기서 라지비 스몰비가 나올 확률은 아니죠? 맞고요. 아니죠? 맞고. 2분의 1이죠. 자, 두 번째 스몰비 스몰비라면 그러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라지비 스몰비가 나올 확률이 요거랑 요거 이 둘은 안 되고 요거 두 개 되죠. 그래서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요. 즉 이거든 2분의 1입니다. 이거를
뭐 멋지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요거를 멋있게 쓰면 첫 번째 라지비 라지비라면 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요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 2분의 1 두 번째 스몰비 스몰비라면 이 스몰비 스몰비를 써주려면 확률을 써줘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확률 2분의 1 그리고 요거라면 나오는 경우 2분의 1 이 둘을 더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이거여도 2분의 1 이거여도 2분의 1이면 뭐가 됐든 2분의 1이니까 나가 A의 표현형이 나와 동일할 확률이 얼마요? 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요 두 칸에 뭔가 확률이 와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유전자형이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라지 A, 스몰 A,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뭐 스몰 A, 스몰 A 뭐든 간에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분의 뭐 이런 식이에요. 4분의 뭐 이런 식. 자, 근데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단서가 없는데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을 빼면 요 가하고 다를 곱했을 때 8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8분의 3이 나오려 3이 나와야 되는데 밑에 분모가 최대 4를 넘어설 수 없어요. 최대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죠. 2분의 3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와 다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게 4분의 3 아니면 2분의 1 둘 중에 하나다. 되겠죠? 자, 요거 조건 1번이라고 하면 이 조건 1번을 가지고 설명하면 여기까지. 그러면 가와 다 자리에 올 수 있는 확률의 수가 4분의 3 아니면 2분의 1이다. 여기. 됐죠? 자, 두 번째 뭐냐면 A가 자손 A가 자 유전자형이 뭐하고 똑같을 확률이냐면 라지에이 라지에이 스몰비 스몰비 라지에프 라지에프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 표현형이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스몰비 스몰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만약에 Q가 라지비 라지비라면 라지비 라지비하고 라지비 스몰비 사이에서 스몰비 스몰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걸 고민해 줄 필요도 없어요. 밑에 것까지 봤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스몰비 스몰비가 Q의 나에 대한 표현형입니다. 왜냐면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요. 됐죠? 그다음에 A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랑 같은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 나, 다 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스몰 b 스몰 b가 돼야 되니까 요 라지 b 스몰 b와 스몰 b 스몰 b 사이에서 스몰 b 스몰 b가 나올 확률. 말로 하면 복잡하죠. 스몰 b 스몰 b 사이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요거고요. 요렇게 하면 요거니까 스몰 b 스몰 b가 나올 확률은 얼마요?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다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32분의 3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자리에 올 수 있거나 다자리에 올 수 있는 분모 밑에는 최대 4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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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경우니까 최대 4분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16분의 3이 나와야 돼요. 이 두 개를 곱해서.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16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3 하나는 4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얘가 유전자형이 이거면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표현형은 라지 A로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하나가 4분의 3 하나가 4분의 1이에요.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보세요. 자 여기에 이 자리에 요 자리에 뭐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뭐가 올 수는 있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4분의 3이나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얘가 한쪽이
라지에이스몰 A니까요. 이쪽이 뭐가 오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라지 A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이게 뭐가 오든 간에. 근데 이쪽에 만약에 라지 A라고 하나라도 있으면, 자, 하나라도 있으면 확률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2분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거랑 이 가의 표현형이 라지 A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라지 A만 하나만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게 뭐든 간에 일단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라지 A의 표현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유전장이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냐면 4분의 3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4분의 1이 오는 거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퀴즈예요, 퀴즈. 자, 그럼 여기가 4분의 3이 올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라지 A, 라지 A라면 다 라지 A의 표현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스몰 A, 스몰 A라면 라지 A가 나올 확률은 여기가 만약에 스몰 A, 스몰 A라면 요렇게 요렇게 하면 라지 A, 요렇게 요렇게 하면 스몰 A가 나오니까 2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요? 라지 A, 스몰 A가 와야 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요 뒷부분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FF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어야 됩니다. FF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어야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위에는 우리가 요거를 확정을 했으니까 요거를 확정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자,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A의 표현형이 요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확률이 얼마입니까? 요렇게 좀 지저분하긴 하네요. 에. 자, 그래 틈을 만들어서 자, P가 라지 A 스몰 A, Q가 라지 A 스몰 A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형이 라지 A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라지 A, 요렇게 라지 A, 요렇게 라지 A 요거는 안 되고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이요.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네. 그러면 다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논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D가 가장 우성이잖아요? 그러면 DF가 뭘로 보이냐면 이거 D로 보이거든요? 그죠? D로 보여요, 표현형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2분의 1입니다. 그죠? 근데 D가 이쪽에 D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2분의 1을 넘어서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아까 요 얘기랑 이 얘기랑 똑같아요. 이 얘기랑 자, 라지 D, 라지 F가 있는데 만약에 D가 하나라도 있으면 요렇게 하면 D, 요렇게 하면 D, 요렇게 하면 D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려면 2분의 1이 되려면 총 4가지 경우 중에 요렇게 D, 요렇게 D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는 D가 나오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D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즉 다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D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EF이거나 FF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요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뭐다? 이거는 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요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DF하고 둘 중에 요거하고 중에 라지 F, 라지 F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여야 됩니까? 이게 라지 E, 라지 F여야만 합니다. 왜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라지 DF랑 FF랑 하면 안, 이건 D, D 그 다음에 FF, FF가 2분의 1이 돼버리죠, 확률이. 근데 얼마여야 돼요? 4분의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자, P는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네요. 자, P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D, F고요. Q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E, F가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요게 태어날 확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 사이에서 스몰 A 태어날 확률 4분의 1이죠. 그 다음 자, 요것과 요것 사이에서 스몰 BB 태어날 확률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라지 T F가 태어날 확률? 아니고, 맞고, 아니고, 아니고. 얼마요? 4분의 1. 그러면 32분의 1.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꽤 길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억 못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